좀 싸세요. 어떻게 내려왔어? 너 다리 아프겠다. 떨어졌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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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 겁내하는 건가 지금? 아니야, 걔 좋아해. 저 안기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 저 안 앉아 잠깐. 나 그 담배 피듯이 한 분 좀 가려주면 안 돼? 어? 담배 피는 거 화면으로. 너무 심하잖아 지금. 야, 혹시라도 너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얘 떨어지면 안 떨어지냐? 아니야, 겁나서 안 떨어져. 겁나서 안 떨어져. 그걸 내가 보고 있을 거야. 아 그래? 내가 밑에 있을게. 어 그래 그래. 너 뭐해? 너 왜 다리가 젖었어? 뭐야? 화장실 갔다 올게 여러분들. 네. 뭐야? 일라. 너 왜? 발 아팠어? 어 발이 왜 찐득거려? 뭐야 묻은 거야? 말해봐. 좋아요 저기 앞에 봐봐.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찝찝해가지고 좀 씻었거든요. 나련아 방송 냄새 어떠냐? 방송 냄새요? 어 맡아봐. 좋아 여기 냄새 맡아봐. 자 엎드려. 어? 그거 손인데. 좋아 저기 봐봐 삼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수 소리야? 나 안 나는데 무섭게 왜 그래? 일로와 리아. 너 왜 방금 너 떨어지면서 발 아팠지? 그래서 하는 거지. 너 묻었어? 발에? 커피 왔거든요? 아 강아지 콧소리예요. 맞아. 어머 그렇게 그 감도가 세? 저 지금 우리 머리 이렇게 저 좀 아 너무 아까 방송 끝나고 어 마우스 휘리지요? 왜? 뭔 소리야 무섭게? 응? 이거 내릉거리는 소리예요. 지금 얘 발에 뭐 묻었나봐요. 왜 무섭게 왜 그래요? 어? 뭐야? 에? 에? 뭐? 거중에 자. 아 무섭게 왜 그래요 진짜로. 얘 자는 거 봐. 너무 귀엽죠? 얘요 얘. 얘가 지금 낼름낼름 거리는 소리. 마우스 휠 소리가 어디나. 아 하지마. 난 무서워. 아 나 진짜 무서워요. 떨어진다. 응? 잠깐만 니네 여기 있어 미안해. 뭐지? 잠깐만 이거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아니 어디서 하는 소리지? 뭐 영상 같은 데서 나는 소린가? 잠시만요. 아닌데? 개무서워.
일단은 커피 왔거든요? 커피 좀 먹을게요. 아, 그냥 컴퓨터 소리라고? 아, 개 무서워. 아, 뭐야? 아, 뭐야? 이제 와서 뭐, 그, 뭐야? 쫄았네. 앉아, 앉아. 괜찮아, 리아. 앉아, 앉아. 그렇지, 리아 무서웠어. 엄마 없어서. 괜찮아. 좋아,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그렇지. 히잡이 아니라 머리. 아니, 너무 찝찝해가지고. 얼굴 씻었어요. 커피 세팅 해놓을게요. 사장님 안 계시는 동안 커피 세팅을 해볼게요. 이거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내가 한 입. 아, 맛있다. 넣고 그리고 나 용안 이따가 보 이따가 할게요. Fucking hazelnut. 아, 나 얼굴 너무 거시기해. 나 오늘 나 얼굴이 너무 땡겨. 아, 나 그거 하고 싶다. 팩 하고 싶다. 팩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시그니처 햄 토스트를 주문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이제 사장님 드시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저에게 유일하게 곤약 타임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 옳지. 저기 봐. 삼촌들 봐. 삼촌들 안녕하세요. 좋아해요. 얘는 주아고요. 6살이에요. 주가 유예요. 쥐와. 강아지 털 찌개찌개라고 제가. 어, 그러네. 아, 이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저기 주아 안녕해. 삼촌들 안녕. 이렇게. 6살이면 많이 사실 나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유난히 애기 같긴 해요. 밥친구 좋아 안녕이래. 안녕하세요. 지금 그게 아니라 크로마키 때문에 그런데. 좋아, 제가 엄마고요. 알아서 다 할게요. 아까 충분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껌도 먹었고 먹었어요. 주영이 여기 있어요. 내 몸보신을 위해 태어난 주아양 이러는데 문제 있으시네요. 방송 냄새를 왜 맡아? 진짜 문제 있다. 저런 거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엄마 이런 말 했어 자랑하고 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와. 흰색견은 어딨어? 여기 있어요. 여기 까꿍. 리아 하나 둘 셋 까꿍. 오, 여기 삼촌들 봐봐. 어, 누울 거야? 알았어. 눕고 있어. 얘 누워있어 지금. 낙연이 사람 이름 같아. 라견이야. 라견이. 주아야 주아. 김주아, 뭐 봐? 왜 무섭게 허공을 쳐다봐?
리아주아? 근데 리아주아는 진짜 옛날부터 좀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동반 스팟들을? 카페나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패티켓이 좀 잘 돼있지. 왜 너 아까부터 하는 거 어디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리아야, 엄마 두고 싶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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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누가 화가 났어? 네, 주영이 또 왔어요. 사우나 갈 거자고요?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시우야? 아! 그거 조금, 내 그거, 그 뭐야, 약간 그게 있어야 돼. 패튜브요? 나 솔직히 좀 하고 싶은데 강아지들을 어떻게 뭔가 해야 더 재밌을지 뭐야? 어 그거 그 소리 나는 거 큰 소리 나는 소리야. 아 어 눈이 이렇게 쓰이다 진짜. 어우 배 아파. 헤이즐넛 준비해놨습니다 사장님. 그래 그래 악연이 야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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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바닥에서 그러고 있냐? 아 제가 좀 상태가 바닥 출신이어서. 아휴 아휴 아이고 우리 라견이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얘가 생긴 게 사기긴 해. 진짜 이쁘긴 해. 예. 그죠? 둘이 닮았다. 뭐하노? 응? 저요? 아니 너 말고. 냄새 안 나 여러분들. 뭔 냄새가 나? 오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내일 좀 싹 다 밀어버릴게요. 어, 좀 재미진 것들 내가 미리 좀 파악해놓고 싹 모아놓고 그렇게 해놓을게요. 아 에어컨 끝나니까 너무 에어컨 이제 안 틀어도 되니까 이제 전기세 확 굳겠다. 이제 에어컨 안 틀어요. 진짜로 이제 시원하네. 어. 오늘 겨울이라고? 그니까 이젠 진짜로 뭐 솔직히 그건 에바고 그 아 이게 이거야? 뭐 토스트 시켰니? 네 어. 이제 시그니처 메뉴래요. 어. 왜 이렇게 좋은데? 너 이렇게 살쪘냐? 다 안 쪘다니까! 전 살 좀 빠졌어요. 돌아다니면서. 아, 얼굴 보면 보이잖아. 응? 턱선.
형 지금 삐꼬리 상처패서 인정. 야, 엄삼룡이 몸무게가 140이 넘는데 나는 120도 안 되는데 116kg랑 140kg랑 비교하는 게 말이 맞냐? 건방진 새끼. 눈깔을 파볼까 보다, 개새끼요. 삼룡이랑 나랑 덩치 차이가 겁나 커. 나는 진짜 글마들 사이에 있으면 완전 애저야, 애저. 레알 애저. 아, 이거 보세요. 애저 맞아요, 아니에요? 아, 이거 저기 다른 사람 사진이구나. 이때가 심지어 124kg 때인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 날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엄삼룡이랑 비켄배보다 덩치 작으셔 좋겠습니다, 형님. 아, 말 너무 싸가지없게 하신다, 멍청한 놈들님은.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비교 대상을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비교하는데, 내가 뭐 작다고 내가 뭐, 에? 유세를 했어요? 뭘 했어요? 말 너무 싸가지없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개새끼야? 버러지 같은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 아, 말 너무 싸가지 없잖아요. 네. 비아냥거리긴 하고 쳐맞으려고. 제주도에서 가져온 이 문도 쿠키예요. 문도 샌드. 어. 아직도 한 박스나 남았어요. 호태야, 넌 진짜 팔자 좋다.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불쌍하다, 너. 그런 채팅 치는 거. 네 인생 참 씨발이다. 병신 새끼. 인방 그만 보고 밖에 나가서 일을 쳐야 이 병신아. 아니, 좀 한심한 새끼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거 문도 샌드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 하나에 뭐 1,000원이나 할라나요? 야, 왜 저런. 참, 씨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저 진짜 그런 화법 싫어해요. 시청자들 중에서 좀 괜히 좀 뭐 좀 어? 이상하고 모자란 채팅 치면은 그 한 놈 잡아다가 희생양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웃겨드리는 거. 근데 이거 진짜 찐텐으로 한 말입니다. 아니 내가 뭐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까? 내가 뭐 캐비아를 빨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뭘 했습니까? 에? 내가 지금 뭐 푸아그라 먹었나요? 아주 뭐 문도 샌드 하나 먹는데. 야 코트야 난 정말 네가 부러워. 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 아 좀 그렇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괜히 성격이 꼬인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 병신 같아서. 아니 기죽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한심해서. 아 그럼 이거 뭐 얼마 한다고. 이거 맘 먹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내가 진짜 뭐 프랑스에서 사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주도 가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저 한라봉 잼 들어가 있고요. 빠다. 예. 빠다 좀 발라져 있어요. 그때 진짜 고생고생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해가지고 그 카페 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 델문동가 거기 제주도 첫날 때 제가 극혐지됐던 곳. 예. 네, 거기서 사온 거예요. 안 뻑뻑해요. 나름 몰랑몰랑해요. 네. 랄프가 아예 없이 방송하는 게 생각보다 빈자리 크네. 뭐 랄프가 없어서? 그래? 랄프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 여러분들이. 랄프 지금 상중이에요. 자꾸만 봅니다. 쟤 쳐내라 병신같은 새끼. 아유 매니저 없으면 내가 쳐낼게. 아 병신같은 새끼. 아 꺼져 블랙 걸어줄게. 자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네. 그 맨 처음에 얘기 꺼낸 새끼를 쳐내야 될 것 같아 공교롭게도. 예, 여의도 아다님. 아, 제주도 가면은 다금바리 1위 남경미라 꼭 들려보라고요. 비싸긴 한데 4인기 좀 150만 원 나온다고요. 술이랑 같이 뭐 180에서 200 나온다고. 오, 남경미라 바로 안 가줄게. 죽을 때까지 안 가줄게. 후생에도 안 가줄게. 아니 너무 비싸잖아 남경미라. 무슨 다금바리 회 무슨 150만원 실화야? 너무 비싸. 어 식물 영적 떡 파는 흥녀 그거 너 저 바이크 탄 거 그거 찍은 거 그게 너구나. 어, 이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 내가. 어 다른 거네? 식물 영접 사랑해? 어 이거 어? 또 보낸 거야? 이건 뭐야? 궁금한 걸? 아 이 새끼야 이거 봤다니까 이 새끼야 또 보내네. 존나 큰 트럭 옆에 있어갖고 되게 작아 보인다.
다섯 번 봤다 게이야. 나도 신기해가지고 남이 찍은 나. 누누아 윌럼프 코튼이 오토바이 타 뒤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님은 뒤지십시오. 걷다가 뒤지십시오. 님은 건방진 새끼. 어디 바이크 탄 사람한테 뒤지지 마십시오는 뭔 소리야. 아무리 얼굴이 안 보인다지만 야 씨발 대한민국 미쳐 들어간다니까 개새끼들.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뭐 할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지갑에 현금이요? 지갑에 현금 없어요. 저희 현금 자체를 안 들고 다니죠. 지갑에다가 현금 누구 요새 누가 현금 써요? 노래 믹스 보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멋있게 생각합니다. 믹스 보이스는 좋은 거죠. 네. 게임 방송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안 터지긴 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형님 요즘 힘드네요. 아유 다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편안한 분위기 좋죠. 원래 인터넷 방송이 개인 방송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저도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 똥 싸고 와서 기분이 좋아요. 예. 네. 아, 근데 진짜 10월 달에 좀 전투적으로 해야 풍선도 많이 받을 텐데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6일이야. 생일날 뭔가 대참사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 터지면 또 안 터진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받아내려고 혐수치 올리는 것보다는 뭐 가끔씩은 포기할 건 포기하면 살아야죠. 8월달 9월달 큰 사랑 많이 받았으니 하필 생일이 10월이라 아 방송 내내 풍 안 지겹냐 이러는데
전 님 같은 분이 제일 지겨워요. 예. 전 님 같은 분이 제일 지겹습니다. 우리 도파님. 예.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예. 저는 매일마다 코트 황제님이 100만 클럽 가기를 기도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빅티거님. 근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게 진짜 하다가 안 되면 좀 뭔가 전 종합 게임 쪽으로 좀 틀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티거가 아니라 타이거였어요? 티거는 근데 독일식 발음입니다. 예. 제가 독일 출생이라서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미넨. 함부로 큰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저 함부로 크진 않았어요. 인생에서 제일 폐악질은 방송하고 나서 많이 했고요. 나이 처먹고 병신짓을 많이 했죠. 이제 안 합니다. 네. 아시죠? 2022년은 클린 훈이라는 거. 네. 곤약 채팅이 많은 이유는 이 양반들이 풍선이 없어서 그래요. 이 양반들이 풍선이 없어서. 맞죠? 풍선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도 좀 쥐어짜 봅시다. 좀 쥐어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도 월초인데. 예.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풍선이 딱 끊겼네. 어떻게 된 겁니까? 바이크 타고 부산 가라고? 재밌다. 참 재밌어. 아니 근데 저 7일인가? 그때 저 그 저 방송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 세계 버스킹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뭐 광주에서 뭐 한대요. 그게 뭐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저 전마랑 저 여자야 제 전마랑 같이 그 방송 하기로 했습니다. 페이 받고 가는 거예요. 7일이요. 네. 바이크 타고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생각 중이에요. 야 여자야! 야 여자야! 어감 또라이 급이지 여자야가. 왜요 남자야? 남자야. 왜 남자야 왜? 그러니 나 지금 팩 중인데. 아 좀 앉아라. 팩중이라고. 아니 매니저 칼을 한다는 거는 옆에 방송에 나오는 것도 좀 그래야지. 팩을 붙였는데 어떡해. 아 그냥 앉아서 해. 그냥 괜찮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이 내가 뭐라 해. 내가 싫어 내 얼굴이. 야 여자야. 너 왜 남자야? 아니 저 이 의자 앉지 말고 의자 가지고 와서. 아 승질내지 마라. 어. 아이 정말. 아우 정말. 아, 나 진짜 신개념 발견 귀신 티우티. 어, 저기. 아, 나 진짜 팩 아니, 이럴 줄 모르고 팩했지. 아, 그거 좀 그만 좀 하세요. 야, 여자야. 네. 일로 와 봐라.
진짜 팩했어요. 아 얼굴 좀 그만 가려 여자야. 팩을 붙이고 어? 팩을 붙이고 있다고요. 아 그럼 여기 있을게요. 이쪽 와봐봐. 아 왜? 야 그 7일 네. 7일 날 하는 거 그거 바이크 타고 갈래? 근데 나는 타고 가도 되거든? 근데 가가지고 어쨌든 공방 같은 거니까 행사니까 우리가 그 멀쩡한 왁구여야 되잖아. 어차피 거기서 숙소 잡고 할 거 아니야. 아 하루 자는 거야? 아니 그러면 차 타고 가갖고 거기서 방송만 딱 끝내고 바로 가는 걸로. 아, 나 몰라. 나는 솔직히 직접 듣지도 못해가지고 뭐가 섭외됐는지. 어. 나 어. 그 전 세계 버스킹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이제 그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웰컴 파티가 있대. 거기를 이제 거기서 방송 켜갖고 좀 홍보도 좀 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하더라고. 경기도 광주야, 전남 광주야? 아, 전라남도 광주지. 그러니까 경비를 200씩이나 주셨지. 200 주셨어? 200만 원 주시고. 내 출연료 있고 너한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좀 나눠주나 나? 어 근데 되게 나랑 나랑 같이 하고 좋네. 좋겠다 나랑 같이 해서. 너 말고 딴 사람이랑 갈게 그러면. 야 여자야 이거 재수 없는 소리지? 너 말고 딴 사람이랑 갈게. 운영자님이 날 원하시는데? 그나마 나랑 좀 친한 거 같으니까 널 섭외한 거 아니겠어? 응? 그래 알아서 하세요. 응. 아 누가 뭐 목에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세요. 목칼엽은 뭐야? 목칼엽 목칼엽은 좀 심한데? 잔인해. 누칼엽이야 누칼엽. 내가 만들었어요 목칼엽. 풍선 너무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됐다 진짜 10월달 나 이번달 목표 어. 3 저기 뭐야 70만 킬로 잡았는데 그래서 생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치 생일날 다 쏘시려고 다 준비 중이신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나 같으면 그럴 거 같아. 아 나 그날 진짜 표정관리 안 되고 아 그러니까 표정관리는 할 자신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말하지? 일부러 생일 때 안 쏜다 진짜 그만해라. 아 생일 얘기 그만해? 어 오케이. 솔직히 말해서 그 생일 되자마자 쏘고 싶은 거 생일 끝날 때까지 일부러 안 쏠 듯. 뭐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보려고. 너가 지금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뭐 학고 주제에 물타기 해봤자 20다리가 뭐 감이 있다고 물타기를 하겠어요. 너 그래도 은비 중에서 시청자 수 이제 100다리 이상 나오잖아. 제 시청자 아니잖아요. 나 빨아먹어서 한 거잖아. 당장 네 제가 무기짓해서요. 왜 이렇게 무기짓을 해? 그니까요. 저 목이 지금 은근 잘하네요. 왜 나라는 사람을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을 왜 발판 삼아서 20다리에서 15에서 20다리에서 갑자기 100 몇십 다리로 회귀했 왜 그렇게 진화했어? 근데 그것도 제 능력이 없으면 유지 어차피 못해요. 기다리세요. 곧 떨어질 거니까. 왜 띔틀 뛰었어? 옆에 박시달은 누구세요? 아니 왜 띔틀 뛰었죠 얘? 하면 안 돼? 그치 그 말이 재밌지. 그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가 하면 안 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재밌어. 난 지금 방금도 뻔뻔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 아 그것도 네 능력이라고? 모기지 또 능력이야? 어 당연하지. 그리고 나서 야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내가 이제 동료 비제로 얘기해 줄게. 모기짓은 능력 아니야. 진짜 능력은 따로 있어. 뭔데? 진짜 능력은 이 토크력이야 토크력. 토크력이 좋아야 돼 BJ는 진짜로. 나 BJ 기본 소양이야. 응. 진짜 그만둘 거야? 응. 뭐 먹고 살라고? 플랜 있어 플랜?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 좀 옆으로 알아. 왜 자꾸 채팅에 자꾸 가릴라 그래? 아니 지금 이 아, 그렇게 뭐 평온스러운 모습을 왜 보여줘야 되냐고. 너는 나랑 합방하면서 그 순간부터 혐오스러웠어. 혐오스러워. 그럼 너 얘기 아니에요? 어? 남자 얘기 아니에요? 주영이 패튜브 할 거라고 대성 할 거라고. 패튜브도 거기도 그 분야도 완전 저기 되지 않았어. 완전 포화 상태 아닙니까? 전국 각지에 진짜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들 다 있는데 그래도 그거 잘 찍었는데도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아, 그래?
근데 죄송하지만 괜히 풍 안 터지니까 저 불러서 갈구는 콘텐츠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래요? 야 여자야. 응 남자야. 너는 왜 그렇게 사상이 삐뚤어졌니? 남자 자기소개 하지 마. 어? 정확한 정확한 팩트를, 이제 판단 잘하지. 정확한 팩트를 전달했네. 어? 야. 그래서 금요일 날에 그 당일에 가는 거야? 뭘로? 플랜 말해봐. 뭘로? 리더가 오빠던데. 말씀해 주시겠지? 몇 시까지 오라고? 그거 보고 전날 갈 때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러면? 전날 가게 되면은 바이크 타고 가고 당일에 가게 되면 차 타고 가자. 그래, 근데 차가 낫다. 여러분 맞지? 제주도 재밌긴 했었는데 제주도는 이제 포화 상태라서 가면 안 될 것 같아. 난 솔직히 실망했어. 제주도의 경치 vs 단양 강릉 가는 그 경치 vs 아. 솔직히 너는 어디야? 단양 강릉 그 산길이 쩔긴 하지. 그지? 응응. 대자연의 똥구멍 속으로 맞아, 들어가는 맞아. 그 느낌. 어. 아 그 단양 그 주변 그거를 떡 돌았어야 되는데 거기가 쩌는데. 거기 대박이었지. 그 10월 12일부터 일본 이제 비자 없이 입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배에다가 바이크 실어갖고 일본 가는 건 얼마 들라나요? 저 이제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라고요. 풍선 안 터지면 그냥 저 사실 10월 10일 이후로 좀 방송 좀 던지고 여행 방송으로. 아, 입 좀 막아. 왜? 왜 그렇게 말 왜? 10월 10 아니 근데 이건 그렇게 해야지 뭐. 그게 극락이에요? 협박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 방송 뭐 언제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이번 달 저의 목표는 버스킹을 한번 하는 거예요. 월미도에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 진짜 제 바이크 가지고 가면은 정말 그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멋있겠다. 일본은 근데 왼쪽 차선을 타야 돼.